안녕하세요. 랜스의 FPV 전민수입니다. 오늘은 예, 그동안 하려고 했던 건데 예,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파보 피코가 이제 진동이 좀 발생하는 기체들이 있잖아요. 이제 사실 이 기본적으로 여러 대를 지금 조립을 해보고 비행을 많이 해봤지만 이 파보 피코는 일단 무결점으로 조립을 한다면 진동이 발생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파보 피코의 진동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, 하나는 이제 기체 프레임 쪽, 에어 유닛을 제외한 이쪽 프레임에 진동이 있을 수가 있고, 또 하나가 이제 젤로죠. 이제 에어 유닛을 마운팅한 이 고무 댐퍼나 이런 뭐 카메라 이쪽에서 발생되는 카메라 젤로가 있어요. 네, 이 두 가지를 다 배제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제 피코를 좀 약간 분해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분해를 했고요. 자,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또 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좀 변경을 했는데, 조립 방식을. 자, 보시면은 이제 AIO의 댐퍼는 위쪽이 두껍고 아래쪽이 얇은 걸로 다 이렇게 끼워 놨죠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너트를 하나, 나일론 너트, M2 나일론 너트를 하나 끼웠어요. 그 이유는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커넥터가 있잖아요? 제 거는 이제, 하간시 AIO인데, 이 커넥터 마운트가, 하우징이, 이 프레임하고 닿으니까, 미세한 진동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, 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, 이제, 나일론 너트를 하나 끼워가지고 했고요. 순정 AIO 같은 경우에는, 뭐, 변속기, 이런 뭐, 커넥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닿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서 하셨다면은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. 다만 이제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닿아 있으면은 이 진동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유격이 남는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상관없고, 만약에 닿았다면은 나일론 노트를 하나 넣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일단 다음 문제가 자, 이게 이 모터 와이어가 있죠. 이 모터 와이어가 요게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고정을 안 하는 경우가 이 모터 와이어가 이제 눌러 놓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, 어느 순간 막 충격을 받거나 추락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일어나요. 풀업 쪽으로 일어나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충격을 먹고 그 다음 팩에서 이륙을 할 때 와이어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. 풀업에 걸려가지고 내지는 그 와이어가 이제 풀업이 와류가 생기면서 털리기 시작하면서 또 진동이 들어오는 경우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얇은 뭐 내열 스티커, 섬유 내열 스티커나 이런 걸로 고정을 해주시면은 픽스 잘 되고요. 그 다음에 일단은 이 하드웨어 아래쪽 부위에 이제 뭐 AIO와 모터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동이 없어요. 그렇게만 해주시면. 그 다음에 뭐 USB 포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내열 섬유 그 테이프로 얇거든요. 이게 엄청 얇은데 이제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여기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했더니 배터리를 넣을 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슬림하게 바인딩을 할 수 있게 이제 내열 그 테이프로 이제 묶어버렸고. 자, 그럼 이제 여기는 끝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, 자, 에어 유닛을 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,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위쪽으로 고무 댐퍼를 높게 해놓고 아래쪽은 얇은 상태로 이제 체결을 해놨죠. 실리콘 패드를, 이 스티키 실리콘 패드를, 배틀 패드를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. 에어 유닛이 놓여지는 부위에다가. 그러면은 이 실리콘 패드가 높이가 얘보다 한 0.5mm 정도 높아요. 아주 미세하게 좀 높은데, 실제로는 얘가 에어 유닛을 받쳐서 진동을 흡수해주고 얘는 고정만 해주는 거죠.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위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이런 카메라가 흔들릴 때 생기는 젤로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잡아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체결을 할 때 예를 들자면은 볼트를 넣고 조여주시면, 자, 이게 조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제 닿는 부분이 생기죠. 댐퍼랑 됐어요. 닿았으면 됐어요. 닿았으면 멈추시면 돼요. 이걸 꽉 조이시면은 젤로가 발생을 합니다. 젤로는 뭐냐면은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
진동하고는 좀 달라요. 진동은 뭐 이런 식이라면은 젤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,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에어유닛을 그렇게 체결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실리콘 젤리가 결국 패드가 결국은 시네리프터나 이런 DSLR 카메라를 올리는 지체들이 카메라 마운팅 플레이트 밑쪽에 이제 실리콘 댐퍼를 달아요. 거의 그거랑 똑같거든요. 이 실리콘 말랑말랑한 실리콘이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카메라 쪽으로 유입되는 거나 뭐 카메라 쪽에서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철벽을 쳐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카메라 이 와이어 코시얼 케이블이 절대로 프레임에 닿으면 안 된다라는 거,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기체는 그대로 무결점이에요. 다만 몇 번 비행을 하다 추락을 하면 그때는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야 돼요. 볼트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뭐 이런 게 깨진 게 없는지. 그래서 이렇게 다 조립을 했는데 진동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거 덕트 하우징, 후프 덕트 하우징에 어딘가 크랙이 간 거예요. 자세히 보시면은 어딘가 크랙이 갔을 겁니다. 그럼 그거 교체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또 진동이 발생하는 요소는 프롭 휘는 거. 프롭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은 휘어 있으면은 이제 위상값이 틀려지겠죠, 끄트머리가.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그런 거 교체해 주시면 되고 네, 그렇게만 확인을 해 주시면 피코는 베타플라이트가 베타 FPV에서 제공하는 PID, 그 다음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그 PID와 필터값만 적용을 해주면은 그냥 무결점이에요. 스로틀도 엄청 올려도 털리거나 그러지 않고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로틀을 쭉 올렸을 때 막 털리는 게 있어요. 이렇게 툭툭툭툭. 그런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이 AIO 쪽 보드 볼트 있죠? 이 볼트가 어느 한 부분이 느슨하거나 잘 안 조여졌을 때 동일해야 돼요. 얘네가 동일하게 체결을 감도로 체결을 해줘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, 어느 한쪽이나 두 군데 정도가 느슨하면은 스로틀이 올라갈 때 진동이 그쪽으로 털려요. 그것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는 거고, 물론 이 롱볼트로 만약에 체결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터리를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보단 좀 낮게 박으셔야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빠지지 않게 록타이트 처리를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네, 오늘은 일단 피코를 비행을 할 때 스트레스 없이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의 셋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뭐 이거 이렇게만 날리시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재밌는 맞다. 그리고 조종기 2 펌웨어가 7월 30일인가에 새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